일단 그럼 저희 한잔하고 어. 사그라 들면 좋아. 안주는? 안주가 없잖아. 꾸러떡. 너 넣어? 꾸러떡 자꾸 꾸러떡이 여차하면 자꾸 걸어오면 되는데 아니야. 우유 지금 먹을 게 없어 어. 근데 청어. 아니 싫어. 아 근데 이제 따뜻해. 어, 이제 좀 괜찮아? 어, 녹았어. 좀 따뜻한데 이거. 확실히 불 쬐니까 춥지도 낫지. 않았는데 녹았어. 여기다 은박지 깔아서 갈비를 갖다 올릴까 해. 어 좋지. 연기. 이 잘생긴 사람한테 간대. 막내 아닙니까? 홍성. 와 씨 이거. 와하이. 야 이 살인마 이 새끼 들어가. 어 잘 익었다. 색깔 봐. 이야. 들어가요. 아따 좋네. 기가 막힙니다. 어. 아 그래 자르는 건 이쪽에서 자르는 게 나을 거야. 네. 야 좋다. 성기야 좋다. 준비됐어? 근데 저 이것도 지방 좋아. 어. 야 아, 잠깐만. 입수. 두 개 빠졌어. 두 개. 괜찮아. 아 두 개가 떨어졌어. 아, 근데 이미 떨어진 거 뭐 어때? 야 경찰 불러. 못 참아. 경찰서 가고 싶어. 경찰서 가고 싶어. 괜찮아. 자. 아 적셔. 쉬어. 에이. 아. 일로 와. 어, 아까 와사비 있었는데? 야, 소금을 조금만 뿌리자. 아, 그런가요? 많이 넣었잖아요? 짠? 와, 우리 진짜 맛있어. 아, 근데 이빨 다 참아서 좀 짜네요. 맛있지? 와. 짱이다. 어때? 좋았다. 조금 누가 불렀어? 너야? 경찰 불러. 맛있다 근데. 근데 진짜 느끼는 건데 고기는 생고기 이게 그 소금 뿌려서 맞아. 먹는 게 딱이고 이거는 좀 이슈가 될 수 있어요. 치킨은 저는 후라이드. 나도 후라이드에 소금 후추. 그리고 저는 순살은 안 먹습니다. 아니죠. 치킨은 양념. 다음날 먹기. 아 식은 양념? 거기에 뜨밥. 근데 소식가신가 봐요. 그거 남기시나요? 두 마리 시켜서 한 마리는 그날 먹고 한 마리는 애써 참기. 흔들리지만 참기. 웃을 때마다 몸들이 흔들흔들. 아까도 그렇지만 진짜 너무 아깝다. 우리 거꾸리가 살아있었다면. 오늘 좀 준영이 영통 한번 할까요? 지금 받을까? 좋나요? 내심 바랄 수도 있어. 이놈들 전화 한 통 없네. 형 이런 거 나중에 준영한테 얘기 좀 해줘요. 준영 생각하잖아요. 어 찾았다. 어 형 어디야? 집. 아 집이요? 형! 와! 형 아쉬워요. 아유 집에 있어요. 나도 한번 보여줘. 에이 어쩔 수 없어. 야 하늘 보여주고 있잖아. 바다야. 오 바다. 이건 내니까. 형 출발해. 형 몇 시 도착해? 삼포. 나 내포. 삼포. 형 수색되니까 한 2시간이면 오겠다. 형 같이 왔어야지. 아 형 근데 행사 아니지? 몇 대 깔았어요 형? 82대. 아 6대 뭐. 6대로 빠진 거야 지금? 아 근데 컬럼비아에서 6대. 물량은 좀 받았어요? 그나마 다행이네. 아 그럼 나 좀 줘요! 형 나 좀 줘요! 형이 왔어야 했는데 좀 많이 아쉽네요. 요즘에 렌즈 끼는 게 좀 심해 들려가지고. 나 렌즈 끼는 게 좀 나도 렌즈 끼더라고. 아니 왜냐면은 나도 시각 경을 했는데. 오케이. 네. 주세요 형! 형수 빠이. 지정인도 한번 해야겠다. 아 너무 좋다. 저기 뭐 해? 형수님! 형야 나야! 아 생얼이라고! 저희도 생얼인데요? 나도야! 형님 안녕하세요! 승원이! 승원이 우리 엄마네! 대부도 엄마네에서 사진 찍어줬던 승원이! 누구야 나는? 대부도 엄마네에서 사진 찍어줬던 승원이!
형수님 생일날! 형수님 생일날! 형수님 생신날! 그렇게 너 모른 척, 몰라야 모른 척해. 그 편의점 때 그때 취하셔갖고 저랑 뭐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아. 이 형 독한 형이에요. 아주 고백한다. 태야! 태야야! 태야 안녕. 아 귀엽다. 태야 야 김태야 아빠 받아왔다. 받아왔어. 세범이도 귀엽던데. 받아 강원도 받아야. 세범이 지금도 귀엽던데. 너 예를 들어서 진짜 머리카락 빼자니까 귀엽다 이러면은 하얘는 뭐 이러는데 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? 이러면은 괜찮죠? 왜 그래? 요즘에 저희 아빠가 저한테 누나라고 하진 않았잖아요. 저 클 때. 근데 요즘에는 뭔가 좀 뭔가 그런 취임새가 좀 필요하다는 느낌. 아빠 내일 갈게. 얘네들이랑 친해지려면 아빠 뒤에 받아야. 오 잠깐만 이거 아 귀엽다. 안녕하세요. 아 안녕. 해가 재밌어. 쉬세요. 기억을 못하셔. 내가 아 이거 편의점 때 사진을 못 찍었는데. 안녕하십니까. 홍기. 저 홍시니까요. 원래 저래요. 원래 저. 레드 홍시니까. 정치색. 아니 정치색 아니에요. 정치색. 정치색이야 정인아. 우리 LA 가면 먹는다. 생생생 생생의 생생생. 안녕 끊어. 아 근데 뭔가 요즘에 정인이랑 형구랑 돈독해야 하는 느낌이 있어. 아니야 잠깐 그 풀었다 먹으면 안 되나요? 뭐 잠깐 풀었다 6명 된다. 다음에 성기 영상 틀어야지. 아니 근데 영상도 돌고 있는 성기가 갑자기 자기 전화 딱 끊어버렸어. 재수씨 전화 해야지. 안 해요. 제발 낙지 다친다고? 제발 닥쳐요. 그래, 오늘 같은 날 바다에 들어가면 다쳐요. 잠깐만. 아, 형, 성기가 끌려야 하는 거지. 좋지, 형. 남중에 옛날 학교라. 고수경이야. 아, 진짜? 교장선생님께서 경례, 성, 실! 와, 바로! 그럼 교정에 탁 하면은 바로! 그러면 샥! 하면 이렇게 써? 내릴 때 이렇게 따고? 중학교 수학 샥! 그거는 저기 중3 때. 아 중3 때? 중학교 수학 중재로 그냥 찍고 중생! 아 근데 형님이 저를 기억 못하시네요. 아 그때 또 엄청 쉽죠. 몇 명? 그 술 드시기 전에 인사 많이 하고 모닥 보기 좋게 많이. 그러니까 봤는데. 근데 승원이 형이 그 백화점 일 안 하면서 뭔가 우리랑 점이 만날 시간이 없었어. 그리고 근데 나는 좀 미안한 게 이게 모임 폭발 있잖아요. 솔직히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접점이 없는데 이게 형이 계속 있으니까 난 좋은 거예요. 나는 시간 되면 가고 싶지. 오늘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. 형은 나 오늘 좀 놀랐잖아. 처음 외박으로 나온 거라서. 그러네. 와이프도 너 늘 갔잖아. 네, 그래서 와이프도 여기는 형 나는 이제 한 번도 없었고 오늘은 꼭 가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갔다 오라고 해준 거예요. 이것도 여기 가서 잘생긴 성기한테 가네. 여기 내 빨개 지금 코라 흥분 상태. 나 우선도 아 야 너 떨구면 안 되지. 야 내가 떨궜는데 한 줄을 떨궜나. 한 줄을 떨궜어. 그 순한 피로 형이 빨랐어. 아니 이거 여기 근데 모래 날린다. 안돼 이거 안돼. 아, 안 털려. 보다 날릴 수 있는데. 가끔 연락 나도 피라고 하면은 막 협조가 오고 하는데. 너 절로 잠깐 가 있어. 아 괜찮. 아니 너도 나가. 아 당연히 속상하죠. 야 슈레스스는 그렇게 만나지도 않았어. 이거 나 이거 향수 팔 거야. 아우 추워. 불 좀 땡길까? 아, 추워. 그러면은 주유소에 촛불 하나 들을까요? 야 얘. 아 뭐 여름이 지가 왔네. 덥고 앞까지. 너무 차가워. 너무 차가워. 이거야? 아이스박스야? 너무 차가워. 아이스박스. 여름 별로. 아이스박스야? 바람 좀 불지 마. 그 바람 좀 불지 마.
게 너무 많아. 승원이는 생각하는 게 뭐죠? 승원이는 그런 거 같아. 나도 느끼는 게 많아. 아니, 너도 비슷해. 경기도 내가 좀 철없이 잘한 건 있지. 아까 좀 철이 빨리 든 사람들이야. 알지? 뭐라 해야 되지?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.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 있잖아. 동생 중에 승원이나 성기나 뭐 이런 애들이 얘기하면 흘려서 또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는데. 저는 그런 동생이 또 없으셨는데. 단주? 단주가 죽게 하는 애가 단주용이라는 애가 형이랑 지금 그 가끔 하던 가끔 그 일 나가는 한 번도 못 받아요 지금 일을? 아니 서로 알긴 해. 이름만 나는 그냥 아뜨 씨. 직종용이랑 그런 건 게 아니에요? 와 씨 하면서 아 단주용 씨 단주용이 문제네. 다 알아. 아 뜨거 씨 이렇고 알지? 살짝 한 1초 망설이잖아. 아 근데 뭐 본 적은 없긴 한데. 야 나도 걔를 안다고 말하는 것도 웃겨. 아 본 적이 없어. 그니까 막 전설 속의 인물 같은 느낌. 단주 엄청 착해요. 아 그니까 그래. 그니까 얘기 들어보면 주용이, 네, 주용이를 일주일에 한 번은 봐요. 예 괜찮다고 하더라고. 오 이거 마이크 타는 거 아니죠? 오 잠깐만. 오 뜨거워 뜨거워. 와 네 얘기 안 했으면. 오 지금 불이 이렇게 가길래 지금. 저쪽 걸 다 빼자 이쪽. 아 씨 아까 찍게 쓰고 죽는 줄 알았네. 도전 골든벨? 약간 그 비슷한 건데. 무추운데 지금? 이걸 여기다 피운다고? 나 탈 것 같은데? 바람 부는 거 봤을 때는 화형이야. 이렇게 해서. 아니 근데 여기만 해도 돼. 아 전혀 바람이 절로 불어. 따뜻해 근데 여기. 아 그래? 어. 아 그래? 여기다 피면은 나 지금 거의 다. 아 근데 화형. 그래도 하나 피. 하나 아니 추울까 봐 그래. 아 진짜 아니. 앉아봐. 야 여기 앉아봐. 예. 아니 야 얼어. 야 근데 내가 진짜 추웠으면은 내가 신호를 보낼게. 살려달라고. 아, 구조 신호를 할게. 아니 나는 추운데 참고는 거야. 난 되게 내가 추운데? 살려달라고 구조 신호를 보냈겠지. 어 나 갓 붙어있는데 추운데. 그럼 저기 뒤에 필까요? 바로는? 아, 이쪽 방에 아, 틀잖아? 어 거의 화형이야. 이쪽은 안 돼. 바람 너무 세. 아 우리 이거 이제 고기 다 먹었으니까 뭐 딴 거 하자. 국물해? 어떻게 해? 노래? 피자해. 노래? 노래요? 국물해. 피자요? 피자는 어떻게 해야 돼? 아, 피자는. 언제 먹으려고 그렇게 아끼는 거야? 아, 얼음이 없다, 이제. 와. 진짜 배달은 안 걸리게 들어올 수 있겠어? 나 아직 안 추웠거든. 봤지, 지금 봤지? 너무 높진 않아? 되게 높은데요? 꺼진데. 나이스! 핫! 나무 몇 개 넣어? 아, 호일을 감싸고 있어야 되나? 이건 약간 조심하게. 근데 이거 하나 샀나? 아까 추가로 안 했나? 50%가 하나밖에 없었어. 추가를 안 했다고. 아, 안 했지. 이거 그럼 6개가 다야? 어. 4명이서? 아, 사고인데? 우리 라면도 있잖아. 하나 반씩밖에 못 먹어, 이거를. 지금 맨집 사모님 같지 않아? 맨손으로 저렇게 하는 거. 오, 이렇게 춥냐. 야, 눌러봐 이렇게. 우와 따뜻해. 뒤집어서 눌러. 뒤집어서 누르고 이렇게. 타겠다 피자. 그럼 한잔 할까요? 타겠습니다. 아래 탈 것 같아. 너무 근데, 아까워 지금. 와 불 센 것 봐. 이 센 컵이 이렇게 뜨거. 저 굴빵한 거 두 개 빼. 강정 이 새끼 일로 와. 하나 더 빼. 저 앞에서 저 이거? 안 돼 타. 빵 다 타버려. 약해 빠져가지고. 어, 따뜻하다. 이걸 뒤졌다. 얘네 먼저 할게. 먼저 할게. 와, 따뜻하다. 정구야 왔어, 먹어. 와, 개 따뜻하다. 이사 보내줘. 근데 콜만 살짝 녹아도 먹어도 되잖아. 네. 근데 진짜 추가 안 했어? 예. 6개가 다야 이거? 어. 맛있다. 되게 맛있는데 이거? 제일 맛있어 지금 먹었던 것 중에. 근데 이거 왜 혼자 이렇게 있어?
씩씩한 어린이 같아. 우유 큰 거 들고 학교 가면서 먹는. 야, 우리, 맛있지? 우리 의리 있네. 나 좀 줘봐. 어, 시켜봐. 빨리 먹고 줘. 엔드성기 한 띵해서 해. 계속 돌아 시켜. 우유 온도가 딱 좋네요. 딱 좋. 배민 이게 컸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. 아, 배민 아니야? 나 우유 먼저 먹어도 돼? 나 이거 해보고 싶어. 어, 아 우유 적셔 건너 건너. 아 먼저 어? 먼저 저기 소원 들어줘. 저도 돼? 아 상당한데. 아이 피자 하나도 안 넣었잖아. 시즈가 이제 막 녹기 시작하는데 왜 자꾸 드는 거야? 저도 완벽하게 이 집 까다로운데 왜 이렇게 자꾸 들어? 아이 망했어. 은박지가 이게 덮어야 된다고 얘네가 다 이렇게. 아 성기 자리 개 따뜻하네. 와 무릎 이제 살 것 같다. 어우 근데 이거 눈이 죽어요. 눈이 하나 보게 해야 돼. 네. 눈이야 무릎이야? 나는 팔다리. 와 죽겠네. 냉장고야 냉장고. 그냥 온몸이네. 아니 아까 샤워하고 나왔는데 어? 안 될 것 같은데. 아니 왜 저렇게 입고 나왔지? 팔 만지면 빅잽이야. 팔 만져봐. 근데 아니야. 아니야? 겉에만 차가워. 다르지? 어, 일단은 여기. 그러니까 여기, 확실히 여기. 3두보다는 2두가. 석이 노래할래? TJ 해줄까? 어? 하나 할까요? 대신할 수 있어 이거. 그럼 막내가 한번 스타트 한번 끊어보겠습니다. 어, 나빠. 아이씨 무서워. 뭐해? 너 뭐 눌렀냐? 눌러도 안 눌러 아무도. 우리 성이 이거 부르면 됐다. 그래서 어. 그래서 그대는 나를 나에게 해드려 지길 바래요. 예전과 먹자. 오, 야, 빵을 봐야 돼. 아유, 어. 먹어야 돼. 40. 몇 밀인지 안 쓰겠어. 아, 750밀. 와, 맛있네. 이거 스트레스로 한 잔씩 먹을까요? 그럴까? 이렇게 따면 되나? 이거 뭐야? 아, 나 뜯어야 돼. 이건 뭐야? 땡겨봐. 땡겨? 응. 위험해 보인다. 그만해라. 아, 야, 이 로얄 샬롯 블루를 삼포항에서. 아, 좋아. 저도 블루 또 처음 먹어. 아, 처음이야. 나도. 아, 난 처음은 아닌데. 이렇게 처음이야. 어우. 근데 위스키가 다 똑같네요. 그냥 개쓰네요. 이것도 그냥 해석해서 먹죠. 아우, 너무 가는데, 이거? 저 처음 술 먹은 것 같은데 왜 뜬거지 이거? 뭐야 쫄랩이요? 어? 쫄랩? 어?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 털면 아 네, 요거는 다 먹고 가시죠. 이거는 멈출 수 없어요. 야 화요 끝 인간밖에 안 남았어요. 화요 다 먹었잖아요. 네. 와 모자라네 술이. 저희 이 활력가위가 4명이 있는데 너무 남배도 난 아니야. 형들은 내일 주무시면 돼요. 아니 이게 핫소스가 내 마음만큼 안 나와. 이거 저 앞 잘라버리자. 위 뚜껑 엄마 얍얍얍 이렇게 나와. 얍얍얍 이렇게 나와.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? 이렇게 센 아이였어? 간식 먹어. 예 어우 저 한 번에 못 마시고. 오오 이거 냅네. 맛있지 뭘. 원래 저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톡톡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적셔야 돼.
와, 여기다 그러면 이제 고등어 구워서 막 그 해야 되는 거예요? 고등어 아, 구우면은 그때부터 뭐, 형 그냥 고등어 뭐, 먹으면 이제 끈, 거, 아 근데 또 그러면 소주 먹어야 돼. 어 소주 없는데 사올까요? 양주에 또 고등어는 좀 밸런스가 안 맞죠? 아 라면 먹으면 또 한 잔 먹어야 되고. 아 라면이 그러면은 아, 라면. 피트병 한 두 개 정도 사올까요? 스트로? 아 잠깐만 네 명이니까 8개 사올까요 피트병? 아니 12개. 네? 난 저 먼저 잡는다. 아 우선은 회수 2시까지 한다며 아직 몇 시인데? 네. 아직 회수 지금 아직? 야 10시 반이야. 요즘에 뭐 우유 같은 거 빨아. 잠시만요. 필요 춥대요. 맞아. 형 씨앗 거 언제 쓰는 거야? 어. 와. 아. 차가워? 수건 올래 계속 오네. 입이 준비, 입이 준비 나. 아 이 너무 좋은데. 기압에 에코가 너무. 아니 너무 작아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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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울리는 거 뭐야? 아예 꼬마 놓을게. 하도 조용히 해, 개 새끼야! 뭐라고? 뭐라고? 재밌지 않냐? 나는 조용히 해, 개 새끼야. 아니, 아, 파도 조용히 하라고요. 아, 이거 너무 차가워. 아, 그래. 어제, 아니, 오늘 아침에 먹은 두루치기. 아, 맞다. 근데 밥이 뭐? 없어요, 밥이. 그럼 제가 햇반을 사올게요. 햇반 사면 되지. 햇반 사올게요. 아 근데 그 두루치기 밥도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지 돼지 새끼야. 이거 다 드실 수 있어 근데. 맛있는데? 몇 시간 동안 먹고 있는 거 저러고 있어. 아 근데 왜냐면 그거는 먹던 거라 상할 거란 말이야 내일은. 오늘 안 먹으면 안 돼요. 김치찌개나 뭘 내일 상하는 게 어딨어.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 거는. 안 상하나? 안 상해. 그러면 라면 가. 라면 먼저. 고등어 근데 고등어 오늘 안 먹으면 버려요. 먹어야 돼? 예. 네, 저거 생이라. 야, 고등어 먹을 거야? 잠깐만. 홍성. 너 왜 얼음에 안 마셔? 아, 이거 술? 이거 안주. 네? 뭐야? 희숙한 거 안주. 사나이. 보리차야? 뭐 한 잔 먹어 이러면서 좀 잘했어. 난 싼 술이 맞나 봐. 더 해야지. 더 해야지. 일단 라면 어떻게 먹지? 어우 배부른데? 국물 먹으면 또 생각 달라질 거야? 우리 김치도 사왔잖아. 네? 김치도 사왔잖아. 어 김치. 그냥 그래. 어 김치. 뭐 얼마나 매운데? 토끼야. 어? 김치 뭐 얼마나 매운데 이게? 네. 야 매워봤자 연기지. 그 연기가 장난이 아니에요. 그 훈련면 이렇게 같이 했어요? 아 잠깐만. 같이? 네. 왔어? 아니 벌써 왔대 지금. 아니 이거 한 거야? 이거 한 거야? 미지근해졌네 무릎이 좀. 한 번만 한 번밖에 안 했어. 아 여기 어? 여기 좀 괜찮다 여기. 맵지도 않고 적당히 따뜻하네 여기. 거의 너무 여기 거의 동남아야.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지금 차이가 여기 동남아야 지금. 사람이 여유가 생기네. 아 너무 좋아. 이렇게 너의 집까지 오고 말아야 널 떠나도 내일은 바래봐줄 수 있다면 너와 나 사랑했던 나무는 이제 너의 기억처럼 남은 추억이더니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사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없네
멋있네. 다음 뭐야? 다음 뭐 먹을 거야? 라면? 아빠 먹었어. 좀 걷다 올까? 수성 조깅 한번 해. 수성론이 다 같이 한번 할까요? 다 같이 한번 할까요? 아, 저 준비됐어. 비만소대 비만소대 비만소대. 우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거? 아까도 왔어요 아까. 근데 원래 캠퍼들은 또 그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주머니에 맞서고이 지금 잔 이제 뿌려줘 봐봐. 그거 한번 털어. 아기가 아, 잠 봐봐요. 고기 갑자기 그래가지고 어 잠깐만 야 우리 라면 한 그릇 또 긴 몸도 보고 싶단 말인가. 냄새 이렇게 좋아? 족발이야? 수평은 또 내가 저걸로 잘하지. 살아나라 해가지고 여기 수평 그 가늠자 없어? 어? 그 위에다 바로 끓이는 거야 그러면? 그렇지. 형 형 수평 이 더 들어가야 돼. 오 형 형 뜨거워 진짜 뜨거워. 야 여기 냉동 삼두로 왔잖아 냉동 삼두로 잘 맞추네. 냉동 삼두 수삭 안사요 수삭 근데 저기 저거 좀 위험한 것 같아. 뭐? 살 안 봤던 줄에 걸려서? 줄이 안 보이지? 맞아 안 보여. 어디 약간 글로 좀 쏠렸어. 냉동 삼두로 맞춰줘. 저기 눌러야 되는데 근데 요거 살짝 맞추자고 너무 눌러버리면은 안돼. 지금 너? 스푼업? 넣어야지. 스푼업? 개 넣어야지. 개 태우라. 야 와이 성기 뜨겁지? 아니요 뜨거워. 아니 하나도 안 이거 넣어야지. 잠깐만 이 형 자꾸 저 시키는데? 빨리 해! 아 예? 야 와 꽃 들고 난리 났다. 누가 스프 개 배에다 이렇게 다 젖어놨어. 누가 배에다가 스프 다 젖어놨어 지금! 저 새끼 빨리 그만해. 저 새끼 취했어. 취했습니다! 취했어. 불 너무 화형식 같아 진짜. 이거 너무 센데 불이. 아따 해물라면 퐁퐁 먹으리 느낌 아니야? 와 독도새우에다가 아, 꽃새우에다가 이야 꽃새우를 라면에. 아따 좋네. 불이 저쪽이 세네. 물 더 넣어야 돼. 너무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아까는 춥다고 죽겠다고 하더니 지금 뜨거워 죽겠다고. 용광로인데 지금. 성기 지금 성기 이제 왔다. 성기 취했다 지금 아빠. 왔어?
형 괜찮냐? 아니요. 성기 갔는데 얼굴이? 맞다 좋다. 성기야 해장이라도 하고자. 마술이 자꾸 넘쳐오네. 아니,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팔아 그러면 그때 이제 먹자. 저 갈비는 뺄 생각 없어. 성기야 얼른 와. 아 이거 왜? 아닌데? 성기 취했네. 와, 맛있다. 나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. 더 있지, 젓가락. 어, 드릴게요. 있지. 야, 좋다. 저 또 어디 갔어? 이거 뭐. 어저께 제우 그 가게에서 사온 양념 다 남겨왔거든. 볶아먹으려고. 이거 엄청 맛있어. 쉰지는 모르겠는데 김치가 들어간 걸 안 쉬지 않았을까? 아니야 그렇게 신경왔잖아. 돌아오는 아이가 아니야 밥 상원에 뒀는데. 어 잘 타셨어. 에이 그럼 하지마. 지금 하려고 꺼내고 있는데. 안 쉬었어. 아, 잘 먹어라. 또 승채가 보셨지. 쉬었는지 안 쉬었는지 궁금해서. 안 쉬는 것 같은데? 이제 바로 양념이 왜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지? 내 공기 사왔는데. 이거 형 깔때기 하나야? 이거 칼 같은 거. 나 이거지 마. 네, 형 두 분 다 코 엄청 부시던데.
저 센터 밖에서 지나가네. 깜짝 놀랐어. 형님들은 머리 안 아프세요? 와, 진짜 머리 아파서 힘들고 하네. 나 이제 술을 괜찮은 술을 먹어. 머리 나. 몸이 아파. 몸이 아파. 진짜 다 먹고 간다. 라면도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. 저 배불러 죽겠는데도 먹었어, 그거. 배가 다 했지. 나 안 뜯어서 나빠라고 먹었어. 이게 모래 아니에요? 나 진짜. 모래 같은데? 아, 모래 아니면 죽었네. 아, 이제 우리 밥 먹어. 내려가서 청담한 두 개 정도만 해먹을까요? 뜨거운 물에? 국물 좀 드셔야 되지 않아요? 아쉽지. 하트로 해놓자. 좀 차해주셨어요? 그럼? 머리 아파서 누워 있었어. 밥 먹어. 그래서 없어가지고. 니 겁나 잘 자더라, 진짜. 이거 다 니 거야. 좀 식었는데 맛있을 거야. 그냥 더 먹어. 안 드세요? 뭐, 다 먹었어. 아, 드셨어요? 먹어도 돼요? 먹어, 네 거야. 너 또 빨리 구워주세요. 맛있는 거 맛있지? 어제 그 양념이야. 아니요, 지금은 그냥 개방이에요. 아, 그래요? 근데 네. 주말만 돈을 내야 되고요. 아, 주말만? 저 문을 안 열어줘요, 평일은. 아, 차가 들어올 수 있는. 들어오면 안 되나요? 우리 미주 쪽에서 여기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? 차 빼라고 하더라고요. 차 빼라고? 네, 그래서 저 차 타고 빼라고 해서 짐만 들어 옮겼어요. 아, 짐을 날리는 것 때문에 차가 와야 되죠. 그렇죠, 주차장 저 밑에. 아, 그럼 한 3일 정도 되네. 네네네. 아, 그럼 평일에는 언제, 혹시 언제까지가 여기가 이용돼요? 6월부터는 평일도 열고요. 5월은 주말만 이제 저 문을 개방해서 돈 받고 하는 거고, 평일은 무료라고 들었어요. 아, 그럼 돈 받고 여기에다 차 대고 여기에서 박해도 되고요? 네네, 주말은. 아, 그렇구나. 네. 아, 멋있게 될것 같은데. 아, 초급 캠퍼라서 보고 있는데 여기 보여가지고. 아, 좋아요. 아, 네. 여기 너무 좋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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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해야죠. 왜 ASMR 아닙니까? ASMR. 오. 지금 또 보여줘요. 드리니까 뭔가 지금 전문가 느낌이었어. 뭔가 철판 다리야 조사할게. 봤어? 순식간 두 배. 색깔 이쁜데요? 야, 두 개 있네. 술 들고 오는 줄 알았어. 한국만 술 안 먹어야지. 나 매일 먹는데. 오늘 정인이가 고등어 시래기 조림 한다고 그랬는데. 와. 절? 이제 너무 움직임 안 나. 아빠 이거 사다가 집에 혼자 소주 먹고 가야지. 어제 장올만큼 웃긴 것도 있어. 더 드려? 됐어? 이걸 뭐라고 메뉴를 해야 돼?
자, 뚱뚱보들의 여행 산포 해변 일정을 마무리합니다. 노지 캠핑은 처음이었는데 뭐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, 자연은 또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는 강력한 임무를 띄고 있기에 있던 곳은 처음 오기 전처럼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. 뭐 소감을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. 즐거웠습니다. 끝. 네. 너무 재밌었고,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한국 캠퍼 아니네? 여태까지 건축 캠퍼로 활동해온 이력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캠핑 초보로 다시 돌아가는 모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.